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군무원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우도 교수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0년도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영학이 여러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발전되어 왔지만 경영학의 독특한 점은 다른 인접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알려드린 이유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를 정확하게 아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경영학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경영학 기초 이론은 다른 모든 분야의 종합적인 내용이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8문제로 표시되긴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역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인적 자원관리부터 재무관리에 분포된 내용이 취합돼서 8문제로 보일 것 뿐입니다.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인적 자원관리 한 문제죠. 그 다음에 조직 행위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꼭 이렇게 항상 마케팅 쪽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마케팅이 통계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구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0년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먼저 시험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출연들은 기출문제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내지를 않고 약 60% 정도가, 60% 정도가 응용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는 시사성 있는 문제가 신규용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파트는 각 파트별로 나온 제목의 의미, 즉 목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은 아예 목차에서 시험 자체가 나오는 경향이 많고, 기초이론을 다른 7편과 즉 역사와 이론에 대한 경향을 조직, 행위 등등에 비교해가지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합격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5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기본 이론입니다. 강의는 함축된 용어 개념을 이해하면서 우리 수강하실 분들은 처음 공부하시거나 경영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공부를 그동안 해오셨더라도 필히 들어야 될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심화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론화되는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 이론을 강의를 수강했거나 경영 이론을 배우긴 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배워야 될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60%가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은 우리 학생들 분들은 최신 기출 경향을 파악하고 싶은 분하고 실전 강학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주 정선된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실전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 실제 문제와 같은 모양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는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예상 문제를 연습한 후에 신규 출제 가능한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당연히 실전 감각을 키우시고 싶은 학생뿐만 아니라 약 3,400 문제를 풀므로써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숙달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점정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시험 전에 경영학을 마무리하는데 여기는 필히 1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한 세 문제 정도는 앞에서 강의한 내용 외에
시험이 직전되면 정보가 어느 정도 입수가 됩니다. 시사성을 띈다든지 안 그러면 시험 경향을 논문 등을 통해 가지고 3, 4년 전 논문 등을 통해 가지고 제가 파악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당연히 필기시험을 바로 앞둔 학생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숨어있는 10점 이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야 될 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도 군무원 군수직은 지금부터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하려 보고 제가 성심성의껏 그리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의 길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내용 중에는 그동안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 축적된 내용을 메모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정선해서 추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서 성실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학생분들 앞으로 학원이 있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소개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